더 조금 더 행경막적으로 조금 이렇게 배에서 호흡하는 것이 호흡을 느끼는 것이 행경막적으로 오셔야 돼요. 그리고 또 소리가 강질의 소리로 훈련이 되는 게 좋아요. 합창 발성이랑 독창의 발성이랑 똑같아요. 독창 발성은 강하고 합창 발성은 부드러운 게 아니라 내가 강질의 소리로 훈련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강질의 소리 안에서 피아노도 되고 포르테도 돼요. 근데 강질의 소리로 그 소리만을 가지고 따지면은 굉장히 날카롭잖아요. 근데 이 강질의 소리로 훈련이 되고 흐름을 부드럽게 하면 그건 부드러운 노래가 돼요. 근데 소리 자체가 강질로 훈련되지 못하면요. 이 공연장에서 내 소리를 객석에 어필할 수 없어요. 쫙 하고 객석으로 이 소리가 전달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퍼져. 그러니까 내가 밀고 이렇게 퍼지느냐, 내가 밀고 이렇게 퍼지느냐는 정말 그 순이 다른 소리거든요. 근데 이 날카로운 이 소리로 강질의 소리로 흐름을 부드럽게 하면 그거 부드럽게 돼요. 거기서 합창의 소리는 여러 사람이 같이 하니까 소리를 줄여주는 거죠. 그 상태로 독창을 한다고 하면 내가 밀고 내 강질의 소리로 흐름을 부드럽게 하면 이게 부드러운 소리예요. 근데 여러 사람이 하는 합창은 여기서 소리만 줄여주면 되죠. 내가 밀고 의지함은 합창이나 독창이나 다른 발성이 아니에요. 독창은 내가 혼자 하니까 내가 나만의 그 음악성을 보여주는 거고, 우리가 합창은 뭘로 기여를 하냐면 합창단에 정확한 음정으로 기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지휘자님이 어떻게 어떻게 해달라, 이 부분 어떻게 해달라, 지휘자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 통제하고 조절이 되는데, 이 정확한 피치는 각자가 연습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거든요. 아무리 흐름 좋고 그래도 한 파트 안에서 소프라노가 도우면 다. 정확한 이 피치를 해줘야 돼요. 근데 10명이 도 이렇게 하고 있고 한 명이 도 이렇게 내고 있어도요. 이게 굉장한 차이가 나요. 우리가 정확한 음정으로 기여를 해요. 그러려면은 소리가 아주 좁게 나와야 돼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내가 밀고 도의지함은 이 피치랑 내가 밀고 두 번째로 우리가 지휘자를 도와줘야 돼요. 근데 피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뭐 음정이 떨어져 피치가 떨어져 있어도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요즘 진동수를 체크하는 어플도 있거든요. 진동수 체크하는 어플을 갖다 대놓고 하면요, 거의 떨어져요. 이 피치가 진동수에 못 미쳐. 그 음을 못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일단 강온다에서 이 라가 440이거든요. 진동수 체크기가 없으니까 정확하게는 못 들어요. 이게 정확한 A음에 가까운 소리예요. 그 다음에 한 옥타브 올라가면 이게 B음이 되거든요. 440에서 880이 돼요. 그러면 피아노 소리 듣고 이게 880에 가까운 라 피치예요. 근데 대부분 라 이러고 있어요. 이거 차이 나요. 못 미치는 소리예요, 이게. 근데 본인은 몰라요. 그리고 성악은 보통 막 입을 크게 벌리고. 그래서 음정이 정확한 피치로 노래하는 성악가들이 정말 강혜정 소프라노나 정말 정확한 피치에 가깝게 노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노래 잘하는 것도 좋은데 정확한 음정으로 노래를 잘할 수 있어야 돼요. 보세요.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떨어지는 피치로 시작해서 맞는 음이죠. 하이체를 해도 떨어진 소리부터 바르게 피치를 맞춰가면
안에 여러 소리가 공존해 있어. 이 진동수가 여러 소리가 이런 소리도 있고 정확한 소리도 있고. 그러니까 지휘자를 힘들게 하는 거, 객석들이 들어서 괴롭게 하는 사람들, 이 다 피치 떨어진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저 같은 사람. 저도 처음에 다 그랬죠. 그분이 그 사람이 노래를 발전한다고 하는 것은 이 정확한 피치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무리 내가 대포같이 소리를 내도 피치가 정확하지 않으면은 독창할 때 빼놓고는 다른 사람한테 다 피해를 주는 소리야. 어떤 건지 아시겠죠? 보통은 피치는 그냥 음정을 맞추는 걸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음정은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도레미파솔, 이걸 이제 인터벌이라고 그래요. 네. 인터벌. 네. 도레미파솔, 음과 음 사이의 네. 간격을 인터벌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솔 하면 이게 정확한 진동수가 있어요. 초당 진동하는 횟수. 그러니까 아까 이 A가 880, 한 옥타브 올라가면 1760 배수가 돼요. 한 옥타브 내려가면 이게 440, 가운데 라에서 220, 그 다음에 110. 그러니까 악기는 조율을 그렇게 하는 거죠. 진동수에 맞춰져. 그러니까 귀가 안 들리는 분들도 진동수 체크기 가지고 이 피아노 조율을 다 해요. 근데 오케스트라가 그 오케스트라 연주 전에는 하는 일이 뭐냐면 음정을 맞춰요. 진동수 체크기 갖다 놓고 정확한 A 음에다가 음을 맞춰요. 근데 우리 노래하는 사람은 그런 과정이 없거든. 조율하는 과정이 없어요. 본인이 맞는 건 줄 알아. 도레미파솔라시도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거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음이 필요로 하는 정확한 진동수의 피치에 내 음을 맞추고 노래한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우리는 음정을 피아노 음하고 정확한 음을 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도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럼 그 사람은 합창단에 기여를 못하는 사람. 오히려 피해를 주는 사람이죠. 유일하게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거는 정확한 피치로 기여를 해요.